많이 드릴까요? 아, 적당하게 주세요, 네. 뭐. Cheers.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. 어, 지금 예, 민혁 씨랑 한 잔 건배 한번 하시죠. 오늘 꽃도 선물로 받았는데. 네. 아. 치얼스. 건배.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. 어, 민혁 씨의 눈동자의 건배. 자, 우리 홍연아 씨의 와인 네. 먹는 모습을 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. 와인은 눈으로 보고요. 네. 향으로 마시고 향으로 마시고 입으로. 입으로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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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런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저 막 뒤에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웃고 뒤에서 지금 빵 터지셨어요. 어, 어떻게 된 일이죠? 아, 뭐죠? 갑자기 또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. 아, 뭐죠? 갑자기 또 아, 이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, 저희가. 아, 미치겠다. 아니, 제가 와인을 잘 안 먹어 봐서 TV에서 이렇게 먹길래 따라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향을 마시는 거. 아, 근데 네, 아. 아, 되게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놀라셨죠? 아, 죄송해요. 재밌었어요. 네, 아. 지훈 씨가 어렸을 때부터 와인을 늘 자주 접했기 때문에 네네. 와인에 대한 어떤 팁을 좀 준다면 와인에 대한 철학 같은 게 혹시 있어요? 네. 이렇게 빛깔이 중요하거든요. 일단 맛을 자. 제가 시음을 해볼게요. 제가 네. 프랑스에 갔었을 때 거기 소믈리에 분들이 네. 어, 진짜로 그렇게 아까 홍윤아 씨가 하신 것처럼 그쵸 그렇게 네. 하시더라고요. 자 시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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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봐. 저봐! 아, 정말 일단 홍윤아 씨도 그렇고 지우 씨도 그렇고 와인을 못 드시는 분이에요. 네. 와인을 잘 모르시는 아, 그분들도 분. 기침해요. 아 그래요? 네, 그 프랑스 느껴지는 맛? 하도 기침하더라고요. 저 이 와인 말고 차돌 된장 있으면 좀 주세요. 차돌 된장 있어요? 차돌 된장 아니 와인을 차돌 된장으로 바꾸는 거는 이상하지 않나요? 예. 국물이 물 종류가 필요해서요. 혼밥할 땐 8시에 만나. 늦지 마. Delicious life. Olive.